네, 감사합니다. 아, 교장쌤이 과분하게 인사를 소개시켜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소개를 하면 더 와 나올 게 있어요. 2004년 KBS 연예대상에 최우수 작가상을 제가 받았어요. 네.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손붙잡고 행복한 사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사회에 보면 한두 명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도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정말 절망하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저기 저 다리 부러진 친구. 저 다리 부러진 친구는 지금 딴 친구들이 다 웃을 때 혼자 축구 괜히 했어. 축구.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번 부러진 곳은 붙으면 더 튼튼해져요. 예전에 제가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여러분 나이 때만 할 때 읽었어요. 그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어린 왕자가 별에 딱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술을 먹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 아저씨 뭐 해요? 술 마시고 있다. 왜 술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마셔. 뭘 잊어버리려고요? 창피한 거를. 뭐가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 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훈아, 너 공부는 왜 하니? 시험 잘 맞아서 성적 좋게 받으려고 그러지? 야, 성적 좋아서 뭐 하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지?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데 취직하지?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게?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이쁜 마누라랑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지? 그럼 행복하게 살다가 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지? 죽겠지?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난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바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딱 모아달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못한 꿈을 여러분이 좀 대신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갔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와 그러셨는데 우리 때는요. 공부 못하던 애들이 가던 데가 연극영화과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갔어요. 근데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장훈아 넌 어느 학교 갈래? 네, 서울대 법대 써주세요. 그랬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야, 이 자식아, 네 성적에 무슨 서울대 법대야, 이 자식아. 그럼 전 어딜 가야 되죠? 네 성적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이놈아. 넌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그 다음날 우리 엄마가 박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서 배재고등학교 교무실을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보자마자 우리 선생님은 상훈이 어머님이시죠?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요 얼굴에다 파마 머리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게 우리 엄마야, 엄마. 아유, 선생님, 제가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좀 늦게 왔네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갈까요? 법대를 갈까요? 어머니, 성적표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날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원본 성적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교무실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혹자는 나보고 불효자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3년 동안 받을 고통을 전 하루에 몰아드렸어요.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 성적표를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 전부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우리 어머님한테 막 물을 주시면서 어머님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어떡하든지 상훈이 대학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미달이었던 과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미달인가 어디가 미달인가. 그게 바로 한양대 연극영화과였어요. 왜? 요즘은 연예계에 나오면 사람들이 동경을 하잖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딴따라라고 불렀어요. 딴따라. 그런데 누가 연극영화과 가겠어? 근데 연극영화과가 미달이니까 거길 지원한 거예요. 근데 웬걸? 나처럼 생각한 놈 1800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해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과가 됐어요. 지금도 난 기억을 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모든 신문 헤드라인 머리기사가
한양대 영영과 19.8대 1 최고 경쟁률. 그때 나는 쾌재를 불렀어요. 야, 떨어져도 할 말이 있겠구나. 19.8대 1이니까 떨어져도 뭐 뭐라고는 안 그러겠다. 그런데 기왕이면 시험 볼 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어요? 아, 아니요가 뭐야. 그냥 잘 봤다고 생각해. 성적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잘 봤다고 막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때까지는 행복하잖아. 행복 회로를 막 돌리란 말이야. 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기왕이면 시험 보러 가는데, 아, 면접을 잘 보면 합격을 할 수 있겠더란 말이에요. 자, 면접을 딱 보러 갔어요. 이제 앞에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이 교수님, 내가 이제 그때 딱 시험을 치러 온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이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큐. 지원하게 된 의지가 있으세요? 어? 와, 교수해도 되겠어.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우리 교수님도 요걸 물어봤어. 요걸 물어봤어. 야, 이진혁군. 이찬혁이야? 아우, 죄송해요. 내가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나중에 적어도 교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못해도 교수는 할 수 있어. 어? 교수형은 절대 아니야. 교수는 할 수 있어. 학생한테 물어볼 거를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제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교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교수님 또 질문해봐. 너. 질문. 자, 여기서 이 친구와 내가 함께 일했던 개그맨의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코미디 작가를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언들의 장점은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도 즉석에서 대답합니다. 물이 영어로 뭐죠? 셀프야. 물은 셀프. 어? 그러면 만두가 영어로 뭐야? 만두. 어? 서비스야. 서비스. 어? 그러면은 물 만드는 영어로 뭐야? 어, 셀프 서비스야, 셀프 서비스. 이런 거가 즉석에서 나온다고, 즉석에서, 개그맨들은. 어?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네, 감독이 되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뭐 하겠냐고. 저는 나중에 정말 대단한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상을 받는 영화를 내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은 교수님도 아마 속으로 웃었을 거야.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후진 영화만 만드는 후진국인데 무슨 아카데미상을 받는 사람이 나와. 근데 우리나라가 아카데미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빨리빨리 변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더니 그 해에 연극영화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수석. 어? 그 정도로 또라이들이 왔단 얘기야. 공부 못하던 내가 수석이 됐으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한양대에서 교수가 될 거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한양대 교수가 됐다?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한 번은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저 멀리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분이 보이는데 한양대 김종량 우리 총장님이 걸어오시는 거야. 여러분, 나는 저분을 잘 아는데 저분은 날 잘 몰라.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기소개. 그 전에 딴 거부터 해야지. 자기소개하는 사람들은 보통 옛날에 버스에 타가지고 볼펜 팔던 사람이 했어요. 에, 저는 망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야. 자기소개 아니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인사부터 해야 돼요. 인사. 안녕하세요, 총장님. 저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하하하하. 어, 어쩐 일로 LA에 오셨나? 아, 예, 여기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미디 작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젠 전 세계까지 다니면서 제가 유머 강의도 하고 펀 경영 강의도 합니다. 하하하하. 그 인사를 하니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상주 시내를 지나가다가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인사.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야야, 저 담탱이 온다, 담탱이. 막 이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 안 돼.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요. 인사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총장님하고 옆에 앉아서 비행기 타고 오게 됐는데 마침 비빔밥이 나왔어요. 비빔밥에는 뭘 비벼 먹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총장님,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인디안 마을을 갔었는데 인디안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 추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추장을 쥐고 흔드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 고추장, 고추장. 그 얘기를 했더니 총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 초고추장, 초고추장. 근데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누구야? 태양.
태양초 건축장. 어? 그 얘기를 했더니 총장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유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특강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특강을 가게 됐고 거기서 강의 평점이 좋아서 한양대 교양과목 교수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논문 잘 써가지고 교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해요. 그러나 나처럼 사람만 잘 만나도 박사가 아니라도 교수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면서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나도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시 중학교 1학년이나 뭐 초등학교 4학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때는 더 지금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지금보다 다른 내가 되고 싶어 뭐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다시 17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와 나도 세상 바뀌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후회하는 날이 와요.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했을까 껄껄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는 봐서 알겠지만 네, 우리나라 요즘 많은 체형인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 영양이 좋아지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씩 걷다가 해프마라톤에 도전을 했어요. 처음 나간 해프마라톤에서 내가 몇 등으로 달렸을까요? 몇 등? 누구야 꼴등. 기분은 나쁜데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맞아 꼴찌요 꼴찌. 내가 꼴찌로 뛰고 있었어요. 근데 꼴찌로 뛰면 졸라게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내 바로 앞에 달리던 놈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비웃습니다. 졸라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인마 너 꼴찌로 달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맛보고 해줄까? 그러고서 기권했어요. 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살이 찐 나처럼 비만인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 소아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무슨 간경화 뭐 엄청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저 뚱뚱한 친구들이 살을 빼는 게 좋겠어요 안 빼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빼는 게 좋다고. 근데 왜 못 빼는 줄 알아요? 그놈의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 시간 투자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살아와 봤잖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다 거쳐가지고 이미 살아와 봤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오지 않았어도 아 여러분들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좋은 학교 상주 고등학교에 이사가 된 방법도 알려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바카스 만드는 동아지학에도 강의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서 맨 앞에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회장님이 차를 한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회장님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역시 그분도 깔깔대고 웃더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여자를 졸라게 많이 사귀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 손 들어봐. 내 방법 알려줄게. 난 많은 여자를 사귀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어. 가로 열고 경찰에 안 잡히고 가로 닫고. 여러분들 최근에 밀양 사건 알죠? 여러분 나이 때 그 짓을 한 거야. 20년 전에 너희들 나이 때에 그 짓을 한 거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애가 없기를 바라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오늘 아침에 텐트 쳤잖아. 텐트 안 쳤으면 그놈이 이상한 거야. 다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때란 말이야. 어머 선생님 무슨 그런 야한 얘기를 하세요? 전 여자 보고도 불끈불끈 안 해요. 전 남자 보면 좀 이상해져요. 이런 애도 있어.
너희들 홍석천 아니? 홍석천? 홍석천이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야. 어? 한 번은 석천이가 모임만 하면 맨날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야, 석천아, 넌 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석천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선배, 나한테 보는 눈이 있어. 이씨, 막 이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 100명이 앉아있으면 이 중에 한 2명은 남자를 사랑하는 애가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어? 학교 안에서 티만 내지 마. 어? 그런데 어떤 자기 환경이든지 나는 뭘 이룰래 하고 자기가 손들고 외치면 정말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자, 여러분이 앞으로 꾸고 싶은 꿈, 그 꿈을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난 그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자,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불끈 쥐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김구 선생님이 앉아있다면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겠지. 어? 자, 여러분의 꿈, 갖고 있는 꿈. 우리 교수님, 교수님은 꿈은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병신이에요. 이렇게 외치란 말이야. 어? 야! 저도 상주고등학교 출신에 너희들이 왜 뭐가 될지 몰라. 어? 대학에서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극과에 올 거를 빨리 결정한 애들이 빨리 합격을 하더란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그 대학에 극과를 가고 싶어? 난 극과를 가겠다는 결심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난 교수가 될래 이렇게 소리치란 말이야. 알았어? 자, 예. 오, 영어 선생님만 좋겠다. 예. 자, 자, 다 같이 내가 하고자 생각하는 꿈을 머릿속에. 자, 하나, 둘, 셋. 나는! 얘들아, 내가 왜 이런 촌스러운 짓을 시켰냐면, 놀랍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으로 외치면 그게 꿈으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봐. 눈을 감고 짜장! 외치면 정말로 눈을 떴더니 짜장이 내 눈앞에 있는 거야. 물론 이건 중국집 가서 하셔야 돼요. 짜장! 어? 그리고 여러분들 새 컴퓨터를 원하잖아?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방 앞에서 손을 들고 새 컴퓨터!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그럼 새 컴퓨터가 생겨요. 어? 그리고 나는 정말 저기 우즈베키스탄 여자랑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어? 그리고 더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요, 그거를 직접 적어서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보세요. 여러분 붙였어? 안 붙였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눈에 띄는 곳에다가 그걸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글이 힘을 갖고 있냐면, 어린 시절 내가 학교를 갈 때마다 소방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불불불 불조심 이런 표어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읽으면서 지나갔어요. 불불불 불조심, 불불불 불조심.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내가 말더듬이가 됐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개그맨 중에 김현철이라고 알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현철이가 말더듬인 줄 알아요? 자기 집에 새빵 살던 애가 말더듬이였었어요. 그 새빵 사는 애 놀리려고 말더듬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말더듬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난 교수가 될래!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